시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자유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자치분권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식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르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지금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로 대표되는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해법을 구하기 위해서 정책 연구 생태계 활성화와 지역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찾는 지혜로 구하는 특집 전담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균형발전하고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요한 이슈로는요, 특별자치단체 설치 문제, 또 시군구 특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런 문제, 고향사람 기부금 제 문제라든지 또 지방소멸과 관련된 이런 대응 문제가, 사실 이런 이슈들은 균형발전 지방분권과 관련되는데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 그런 당위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대구 영국에서 제기된 이슈, 여기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광역 단위의 통합이 필요하다. 대구 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이렇게 통합을 한번 시도해보자. 근데 문제는 통합이라는 게, 행정통합은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실행하기는 어렵겠다 해서 먼저 이제 들고 나온 게 경제통합입니다. MB정부 들어서면서 광역경제권 정책적으로 진짜 실행이 됐고 그 영향을 넓히는 노력을 해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인구가 줄면서 특히 지방의 인구는 더 많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우리 뭐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니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성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 간의 경제적인 문제의 협력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메가시티론까지 나오게 되는 문제, 이런 과정이 있다고 봐요. 그 지역 단위에서 이런 이슈들이 사실은 먼저 올라왔다라는 게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듀얼라이프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와 농산어촌에서의 삶을 가지고 국민들을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셨어요, 실은. 권역별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자치단체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 여러 관련 부처와 부딪히게 되고 이 규제나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부호에 불과할 거라는 거죠. 이것이 뭐 그 연구 역량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인구는 점점 줄는데 공무원은 늘어나고 있고 대도시권에 비해서 그 주민 1인당 지출되는 이런 걸 보면 엄청난 편차가 있고, 한번 이걸 적극적으로 논의를 좀 시작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어떤 정책적인 문제, 이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야의 내용들을 다 다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별 그 전문 인력을 다 자치단체가 소유하기도 어렵고, 협업을 좀 해가는 이런 구조를 좀 갖춰줘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보면 이러한 것들이 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다고 할까요?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그 한두 분 정도 그 참석해서 그 코멘트 하는 정도로 끝나버리는 이런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좀 더 심도 있게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연구 지식 생태계에 의제별로 아니면 연구 주제별로 고민을 같이 나누고 정책 대안을 그 찾아가는 이러한 그 실제적인 그 연구 분위기, 중앙부처의 시행령, 시행규칙 내지는 그 세부적인 거에 다 걸려있어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무언가를 해볼 수 없는 한계를 많이 갖거든요. 국회에 법률을 개정한다라든지 중앙부처의 어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들을 종합해내고 그걸 실행해가는 이런 메커니즘이 없으면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너무 너무하다라고 하는. 지역마다 당연히 이슈가 다를 수밖에 없겠다. 균형발전을 뭐 우리가 지향한다 하더라도 지역의 이슈가 다 다를 건데, 현안이 다를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구가 적어서 문제인 지역이 있고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농막이니 뭐 이런 난개발이 문제가 되는 지역들이 또 있어요. 어느 지역은 특정 산업이 또 다 분포가 다르잖아요. 지역의 어떤 정책지식 생태계라는 것이 같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의 뭐 핵심에 잘 도달하지 못하고 균형 발전도 더뎌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역의 맞춤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발전 전략을 해당 주민이 참여하고 해당 지자체가 참여해서 만드는, 즉 주체가 지방이 되는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은 탄탄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이렇게 해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요. 탑다운식 지원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시작할 때에는 일종의 캐치프레이즈성의 약속을 하지만 5년 단위 구조 단위로 돼 있고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려면 균형 발전 시간이 촉박하고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진 그 서울 중심의 이쪽에다가 투자해서 빨리 뭔가 성과를 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그런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균형 발전이나 자치 분권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는 상위에 이렇게 놓이더라도 결국은 부차적인 위치로 떨어지는 상황을 이제 반복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결국은 정책 지식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무원의 이제 순환부직으로 정책 지식의 연속성에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양한 정책 지식 생산자들 간의 협의회 같은 것을 상시 설치를 해서 공무원은 떠나더라도 지식은 축적되도록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죠. 세금으로 이루어진 지식과 경험은 남아야 된다. 후임자로 하여금 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하고 지식과 경험이 좀 축적될 수 있는 시스템 또 플랫폼 이런 것을 좀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자치단체는 이게 가능해요. 이쪽 네트워크 구성을 안 되니까 대부분 나라 단체에 올려서 그냥 가격 경쟁으로 해서 이제 가져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축적이 안 되는 겁니다. 조직적인 뭐 재정적인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분권이라든지 모든 세세한 것 때문에 그 다 막혀 있는 아주 숨막히는 그 상황이다라고 하는 행정 자체가 이 정책 생산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좀 재정립하면 좋겠다. 지방 같은 경우는 광역이라 하더라도 정책과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이고 정책인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지역에 사람들을 좀 늘릴 것인가, 이제 뭐 이런 방안을 좀 생각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제 최근에도 시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계약직 공무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지식생태계를 구성하는 오히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인적 조직이라고 보거든요. 중간 지원 조직을 조금 더 양성하고 이분들의 역량을 높이고 또 지역에 이미 있는 우리 기존의 시도발전연구원이나 민간연구원들하고 결합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촉진하면 지역정책의 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있고 양적으로도 풍부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귀농귀촌을 한 지식인들, 이 지역에서 좀 그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준다면 지역 단위의 정책 지식 생산 능력이 상당히 제고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산 능력 고도화 부분에서는 지역 내부의 다양한 그 주체들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책연구원 관계되는 저 액터들하고 긴밀한 협업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지자체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미래 발전 과제 정책 제언을 하거든요. 정책 지식 생태계의 지식의 생산자 지역의 어떤 연구원들을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법령 체계가 잘 뒷받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같은 경우는 창설 사무국이 있어서 각 국체의 연구원들과 관련된 상호 협력관계, 지원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설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도끼리는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뭐 만남을 하고 있어요. 협업 분업 관계라든지 그래서 기관 평가의 평가 요소로 대외 협력 네트워크를 어떤 평가 기준 그리고 이런 것을 그 제시를 해주면 그래도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시장 도지사께서 과감하게 그 부분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예산의 한계 뭐 이런 거를 모든 기관들은 다 그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이면에 보면 정규 연구원 이외에 계약직 연구원들의 이 부분들이 너무 심각합니다. 또 하나 더 협업을 하고 하려다가 보면 대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김영란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모순되어 있는 막 기준 적용을 하고 협업 구조라든지 이런 거는 더욱더 어려워져 있는. 에무유를 맺거나 그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포인트로 이제 교류하는 뭐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서로가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여전히 국책연구원은 지역을 모르고 지방연구원은 중앙의 움직임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개별 기관 차원에서 이렇게 협력하고 MOU 맺고 이런 단계를 넘어서 그 상위 어떤 협력을 이루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국책연구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지방으로 이제 확산이 필요하거든요. 지방의 연구원들, 연구자를 참여시켜서 세미나도 한다거나 뭐 연구도 같이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대단히 이제 형식적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 해결해야 될까 고민은 늘 하면서도 사실은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대목에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국제연구기관과 협업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주고받고 할 수 있다. 시야를 좀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강제로라도 연구과제의 평가 중에 그런 요소를 아예 넣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한 300개 정도 기업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한소섬유 이런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지방연구원이나 지역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연구와 사업 투자를 해서 거꾸로 지금 국가 정책에 크게 연계될 정도로 좋은 성과를 가진 케이스라고 봅니다. 지자체가 불모지 상태에서 이렇게 연구하고 투자하고 관심을 가졌던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하고 연계 더 확대되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와서는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바로 그 연구 보고서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매뉴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파견 근무 형태로 사람도 사귀고 현장 내용도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시청에 가서 그 업무도 배우고 하면서 그래야지 우리가 그 살아있는 연구, 실용적인 연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의 주제를 발굴하는 단계에서부터 주체들의 의견을 듣는 것 이것을 좀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사례를 좀 하나 들면 우리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서 협동연구과제로 제안을 해주신 농촌유토피아 현장토론회를 분기별로 계속 넣는 방식이었어요. 언론이 이 과정들을 보도를 하다 보니 LH 토지유토공사에서 여기에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 시작했으나 이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단계로까지 좀 연구과정을 통해서 여러 주체가 협업을 해서 변화를 시키는 뭐 이런 시도를 했거든요. 네, 매년 그 시민들로부터 작은 연구의 제안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또 과제로 만들고 하는 뭐 이런 그 쌍방향적인 연구과제 같은 것들을 찾기도 하고 생태계 자체가 이게 좀 개방성이 확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대학이나 시민사회에 긴밀하게 이렇게 하려는 노력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 연구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대학으로 그렇게 많이 빠져가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비정규직 형태의 그 연구 인력, 신규 연구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처우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열악한 상태거든요. 지역 같은 데는 연구 인력, 보조 연구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사람이 없어요. 대학과 뭐 기업과 뭐 이런 민간과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고 하는 마찬가지로 이 어느 한쪽으로만 이 쏠려가는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 인력에 대한 좀 처우 내지는 직업군으로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하고 그 이외의 지역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달리 하려는 노력을 가지면 좋겠다. 수도권 쪽에서는 비수도권의 열악한 현실, 그리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비수도권에 위치한 여러 이제 주체들은 우리 현실상 수도권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일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을 서로 인정하는 이런 노력. 여러 기관에서 생산되는 그 지식들을 축적하는, 시스템화하는, 소위 이제 디지털 집현전이라는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축적이 돼서 누구든지 접근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매우 활용도가 높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책연구원이나 지방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정책화되기 위한 시스템을 좀 체계화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이나 또는 국무조정실장인 주관 아예 또 관계부처도 참여하고 해서 국책연구원들과 또는 지방연구원들이 제안한 매우 소중한 내용들이 그 정책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확한 진단과 적실한 대안을 내기 위해서는 저는 오랜 기간 데이터가 누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제로라도 우리가 협업과 연대를 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낮은 단계부터 제도화를 시키는 노력, 이것이 돼야 할 것 같고요. 테드 컨퍼런스처럼 국책연구기관이든 지역연구기관이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각자 연구하는 것들, 이것들을 한자리에 펼쳐놓고 좀 이야기하는 이런 자리를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신 지혜가 반드시 이제 변화를 이끌어주는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보게 되고 또 응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